자,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과 함께 여당 추천 1명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5인 체제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의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가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 지상파를 이용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방송 종사자, 일부 방송 종사자, 특히 언노련 방송 노조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언론인으로서 이라크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서 영국의 BBC, 미국의 CNN, 일본의 NHK와 겨루면서 경쟁해서 이겼던 관록의 기자입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와 특종 인터뷰를 해서 BBC 같은 국제 언론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최초로 여성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되어서 유리 천장을 깨뜨린 여성 방송 기자의 롤 모델이자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여러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구촌의 시공간은 나날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무역을 필두로 자국의 경제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합종연행이 디지털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민노총 언론 노조나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표준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BBC를 뛰어넘어 방송통신융합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자리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탄핵이나 형사고발 같은 극단적 대립, 적반하장의 무한정 탄핵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민주당 추천 두 명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